서민이 1일 연속곡 9호 극장 제62화 사랑은 모르는 거야. 첫 번째 이야기. 잘 먹었다. 얼마 만에 우리 여직원들끼리 밥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선배, 맨날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런 것만 먹다가 오랜만에 까르보나라 이런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 있죠. 그치 유은 씨? 맞아요. 선배님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저도요. 너무 잘 먹었어요. 다들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니 사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네. 가끔 이렇게 먹자고. 아 그럼 저 선배님이 밥 주셨으니까 커피는 제가 쏠게요. 어머머. 어디로 갈까요? 그럼 저 앞에 카페 새로 생겼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어서오세요. 품질 좋은 케냐 원두만을 쓰는 마 카페 MB 어서오시 바랍니다. 카페 MB 분위기 괜찮네. 뭘로 드릴까요? 난 저는 아이스 라떼요. 그럼 하나랑 아이스 라떼 두 잔요. 바로 접수했습니다. 아 극하고 이번 주까지는 마 저희 가게 오픈 기념으로 세 잔 시키시면은 한 잔은 서비스로 더 얹어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잔은 뭘로 드리면 좋겠습니까? 한 잔을 서비스로 주신다고요? 오빠가 아침에 커피 못 마셨다고 마시고 싶었는데. 그럼 일단 한 잔 가지고 가서 마시고 싶은 사람 마시라고 하죠 뭐. 그러지 뭐. 그럼 서비스는 그냥 뭐 알아주세요. 아 혹시 다른 것도 되나요? 뭐 그 아이스 라떼 중엔 태길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다른 메뉴는 막 단가가 안 맞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아예 시럽 왕창 넣어주세요. 뭐야 뭐야 효인 씨. 에? 누구 갖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가? 그러게 왜요? 아니요. 신경 쓴다. 오후에 일하다 보면 당 떨어지잖아요. 당 충전하시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선배님 이번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김성원 씨 진짜 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 회의 자료 준비 온 거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뭐 정리 잘한 거야. 자기도 봤구나. 나도 보고 정말 적잖게 놀랬잖아. 핵심만 눈에 쏙 들어오게 일하는 센스가 보통이 아니던데. 맞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책상도 엄청 깔끔하고요. 일 처리도 다른 말 안 나오게 완전 잘하더라고요. 에휴 그거 보는데 누구랑 정말 비교되더라. 그러니까. 누구요? 아, 누구긴 누구야. 이원찬이지. 이원찬이 걔는 정말 센스를 밥 말아먹었니? 오늘도 보고서 작성한 거 보다가 나 진짜 혈압 올라서 뒷골 땡겨 죽는 줄. 그때 제가 뒤에서 받쳐드렸잖아요. 그래 고맙더라. 저 아니었으면 뒤로 넘어갔어 진짜. 몇 번을 사람을 죽이는지. 아니 원찬 씨 그 인간이 진짜 회사 입사지가 몇 년인데 한 번 제대로 하는 게 한 번 제대로 하는 게. 안 그래 희원 씨? 네? 희원 씨 왜 이렇게 가만히 있나? 아 맞아요. 손 완전 많이 가는 스타일. 아,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찬 선배 때문에 속 터질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은 못하면서 회식은 또 더럽게 좋아해.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눈치 없이 꼭 비싼 메뉴만 얘기한다니까. 뭐 우리야 뭐 좋지만 부장님 지난번에 완전 짜증난 거 저만 본 거 아니죠? 다들 봤죠? 봤지 봤지. 초과금에 지가 낼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또 그럴 땐 또 쌀떼기 없이 엄청 해맑아. 해맑아. 그러니까요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자 주문하신 커피 네 잔 나왔습니다. 어머네. 그거 이거 이 쿠키. 마이 쿠키는 카페 MB에서 드리는 서비스. 한번 드셔보시라. 어머 뭐야 이게. 코코넛 가루가 어우러진 수제 버터 어머, 쿠키입니다. 수제 버터 쿠키 키리기 키키. 이 집 서비스 아주 최고네. 자주 이용할게요. 소문 좀 많이 내주시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소문 많이 좋았네. 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커피와 쿠키를 들고 회사 사무실로 돌아온 여직원들. 죽었네. 원찬 씨. 혼자 뭐해? 다들 어디 갔어? 다들 밥 먹고 산책하신다고 나가셨어요. 원찬 씨는? 저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뭐예요? 이거요. 커피 서비스로 한 잔 받은 건데 드실래요? 예. 실순 선배. 어차피 지금 사무실에 원찬 선배밖에 없으니까 드려도 되죠. 그거죠. 그래. 먹을 복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야, 야 여기 커피 맛있네. 달달한 게 딱 내 스타일인데. 아이고, 다들 저 먼저 들어들 왔어. 아, 자 이제 다들 점심 먹었으니까 또 일을 하자고.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하려면 좀 멀었는데 하여튼 일단 저 3시에 나 부장단 회의 들어간 거 알지? 아이고, 각자 준비한... 알고 말고요. 아니 조용히 좀 알고 자꾸 그거 얘기하는데 껴들어. 각자 준비한 서류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2시 반까지 나한테 주는 거 잊지들 말라고. 아, 예. 저기 원찬 씨. 네, 네, 처장님. 방금 저기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지? 2시 반까지 서류 차질없게 잘 준비해서 드려. 아, 예. 걱정 마십시오. 아, 지금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흘렀을까요? 아우, 캬, 다 됐다. 아, 이거는 부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식이나 좀 볼까? 그런데 그때 원찬 씨의 컴퓨터 메신저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이거 너무 앉아만 있었더니 좀 있으시네. 잠깐 복도 좀 나갔다야겠다. 언제 왔어? 오래 기다렸어? 한 5분? 일은 다 했어? 좀 전에. 아까 커피 괜찮았어? 오, 맛있던데? 요 앞에 새로 생긴 카페 갔는데 칠순 선배가 샀거든. 세 잔 사면 한 잔 서비스로 준다는데 오빠 생각이 딱 나잖아. 그래서 내가 시럽 듬뿍 넣어달라 그랬지. 잘했지? 이런 귀염둥이. 몰라. 근데 오빠, 나 좀 속상했어. 왜? 또 임차장이 뭐래? 스트레스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여자 선배들이랑 밥 먹는데 오빠 일 못한다고 막 뒷담화를 하잖아. 다들 그러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괜히 오해받을까봐 같이 욕하긴 했는데 진짜 속상했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렇게 대놓고 우리 오빠 욕을 하는데.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라니? 잘 생각해봐. 일 잘하잖아? 그럼 계속 그 사람만 일 시킨다? 야 김성원 씨 봐봐. 일 잘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시키잖아. 지금 며칠째 야근만 하고 있어. 뭐야, 그럼 일부러 일 못하는 척하는 거였어? 그래, 일 잘한다고 소문나 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부려먹기만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대충 잔소리 좀 들어가면서 크게 펑크 내지 않는 손에서 하는 거, 그게 회의 생활 편하게 하는 거야. 뭐야 이런 여우. 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오빠 완전 여우였네. 야, 곰이면 벌써 우리 희원이 다른 사람한테 뺏겼지. 아! 이렇게 이쁜 여자를 다른 남자가 가만둘 리 있어? 어디 우리 희원이 한번 나눠볼까? 오빠 누가 보면 어떡하냐고. 야 잠깐인데 뭐. 야 너 그렇게 얼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 몰라. 뽀뽀를 하셨겠다. 깜짝이야. 청소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오빠 나 먼저 들어갈게. 그래 나도 금방 들어갈 거야. 알고 보니 몰래 사내 연애 중이었던 원찬 씨와 희원 씨. 회사 비상구 계단은 둘만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혜연 씨, 네?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는데? 아, 잠깐 화장실 갔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요. 근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서 누가 갈지 정해야 되는데 혜연 씨랑 원찬 씨가 안 보이잖아. 아니지, 또 이원찬 씨는 어디 간 거야? 여간에 그냥 꼭 필요할 때 자리 없어. 그러게 말해요, 진짜. 아유, 정말. 실례합니다. 아이고, 예. 네, 수고들 하세요. 예. 쓰레기통만 좀 비우려고요. 예. 아, 원찬 씨는 어디 갔길래 지금 안 와, 진짜. 저기 오시네요. 저 오네. 원찬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다른 부서 직원이 뭘 좀 물어봐서요. 얘기 좀 하느라. 다른 부서 직원 비상구에서 만난 것 같아요. 차장님, 원찬 씨도 왔는데 어디 얘기해 보시죠. 부장님이 회의 들어가셨다가 급히 연락이 오셨는데 말입니다. 내일 거래처에 출장을 좀 급히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누가 갔으면 좋고 갔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이제 애가 둘이잖아요. 출장 다녀오면 애들 픽업시간이나 너무 안 맞고 해서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됐고 일 잘하는 김성원 씨가 가는 거 어떻습니까? 저 차장님. 제가 모레까지 해야 할 일이 좀 많아서요. 출장까지는 좀 힘들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그러면 저 안성태 너도 내일 M사랑 중요한 미팅이 있는 건 모르셨어요? 아 맞다. 아 난 그랬지 그랬지 얘기 들었다. 아이고 그러면 이거 어쩌나. 제가 가겠습니다. 원찬 씨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원찬 씨 혼자 가게 되는데 원찬 씨 혼자 보내는 건 좀 그런데 지금으로서 또 딱히 방법이 없기도 하고 그럼 한데. 제가 같이 갈게요. 놀시구나 좋겠다. 희원 씨는? 아무래도 원찬 선배 혼자 가는 것보다는 제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놓치는 거 있음 제가 같이 챙기고 설장이 아니라 연애질이가 없어 아니 잠깐만 안준이 잠깐만 갑자기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얘기 얘기해보세요 아니 노래 부른 거예요 노래 혼자 노래 노래 신경, 아니 신경쓰들 마세요 신경이 좀 쓰여가지고 아니, 아무튼 그 주의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원찬 씨랑 희원 씨가 같이 가는 걸로 할까요 차장님? 제 생각에도 원찬 씨 혼자 보내는 건 불안하니까 희원 씨 그래. 정도 같이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 그러면은 좋아요 내일 출장은 원찬 씨 희원 씨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걸로 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동료들 몰래 눈짓을 건네는 두 사람. 내일 출장 가면서 아주 가관이 붙구먼 아주 물고 빨고 날개가 아니 잠깐만요. 예. 아까부터 진짜 뭐라고 계속 그래 뭐 누가 물고 뭘 무슨 뭘 빨아 왜? 아니요 충소 마대 왜? 빨아야 된다는 거. 아 마대를. 이제 내가 이제 입에 불고 사탕 같은 거 당 떨어지니까 내가 입에 물고 이제 마대 빨다. 마대를 빨고. 자 나는 이제 청소 끝났으니 갑니다. 예. 저 아줌마 진짜 저 아줌마 특이... 좀 특이하시네 자 그러면은 원찬 씨랑 희원 씨는 출장 준비를 잘해서 내일 아침 회사 차로 일찍 출발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날 퇴근길 오빠 오래 기다렸지 안 선배 가는 것까지 보고 나오냐고 미안 잘했어 조심하는 게 낫지 아 너무 좋다 내일 꼭 둘이서 여행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도 하고 응? 우리 희원이 얼굴도 보고 일도 하고 우리 희원이 얼굴 또 보고 야, 일 빨리 끝내고 근처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할까? 완전 좋지 아 배고파 오빠 우리 저녁 뭐 먹지? 뭐 먹을까? 희원이 뭐 먹고 싶어? 참치회 어때? 좀 비싸지. 아, 참치회는 뭐래? 오빠가 원 없이 먹게 해줄게. 어떻게? 아, 부장님이 그러셨잖아. 내일 출장 갔다 오면 다음 날 회식하자고. 회식 때 내가 참치회 먹자고 몰아갈 테니까 이틀만 참어. 우리 돈 안 쓰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돈을 써? 못 살아. 하긴 그래도 오빠 덕분에 회식 때마다 비싼 거 엄청 잘 먹긴 했어. 꽃등심에 장어에 그럼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오빠가 회식 때마다 먹게 해줬잖아 부장님 눈치는 좀 보이지만 우리 희원이가 먹고 싶다는데 당연히 먹게 해줘야지 참치회는 이틀만 딱 기다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하 우리 희원이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랄랄랄랄랄랄랄랄 한껏 멋을 부린 원찬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을 하고 회사 차 문을 여는데요. 빠빠라 빠빠빠. Good morning, 원찬 씨. 예예. 저기. 안 선배님이 왜? 왜? 어젯밤 부장님한테 연락 안 왔어? 중요한 거래처인데 희원 씨보다는 베테랑인 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 오늘 미팅 다음 주로 미루고 내가 온 건데. 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지? 완전 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원찬씨 조금 멋지다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 뭐야 머리를 올백으로 올려 조금은 기름이 좔좔 느끼는 아침은 내 스타일인데 아 망했다 빨리 타세요 속마음 들리려고 했어 차 밀리기 전에 출발 예 그렇게 희원씨가 아닌 안선배와 출장을 떠나게 된 원찬씨 어,
원찬 씨, 향수 뿌렸어? 아, 예? 아, 예. 이 향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스멜 굿. 원찬 씨가 이런 향기 있는 남자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 조심하세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 놀랬다. 어머. 자, 안 되겠다. 선배님 저쪽에 차 세워보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그럴까? 어머, 이 박력, 저 발의 힘줄 어쩜 좋아.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잖아. 그럼 출발합니다. 점점 더 박력적이야. 저 원찬 씨,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예? 아유, 아, 아니요. 아니요? 아, 혼자란 말이지. 그럼 혹시 사내 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 사내 연애요? 아, 뭐 마음만 맞으면. 오 마이 갓 김치 어메이징 할렐루야 시츄에이션. 그날 함께 출장을 다녀온 뒤로 원찬에게 빠져버린 안 선배.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과도한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아, 다들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 원찬 씨. 예. 아, 몇 번을 말해. 다들 일찍 나온 게 아니고 원찬 씨가 늦게 나온 거라니까. 아이, 이게 죄송합니다. 아, 부장님, 원찬 씨가 어제 출장 다녀왔잖아요. 왕복 4시간 넘게 운전하는 게 그게 쉬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웬 빵당한 시츄에이션. 아니 안 가정 웬일이야. 원찬 씨 편을 다 들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어제 저 두 사람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고, 두 사람 출장 갔다 온 성과가 우리 바로 나타났어요. 아, 거래처에서 우리랑 3년을 더 연장 계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바로 왔어. 안 과장 원찬 씨 수고했어.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무튼 저 성과도 있고 오늘 저 다 같이 기분 좋게 회식이나. 출격하자고.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해봐요. 뭘 물어요. 회식은 뭐니 뭐니도 고기가 아니겠습니까요. 맞아요. 저도 어제부터 고기 땡겼는데 우리 고기 먹어요. 아니, 저, 먹어요. 부장님 저 참치회 어떠세요? 참치회? 아니, 고기야 집에서도 맨날 구워 먹는 게 고기인데 좀 맛있는 거 먹죠. 아이고 참치는 좀 비싼데. 아이 지난번에 장어 먹을 때도 저기 말에 예산 넘어가가지고 다 내 사비로 그 계산한 거야 이게. 아이 저 회쪽 당기면 저 우럭이나 광어로 그러는데. 우럭이나 광어 자주 먹었잖아요. 저 참치 드시죠. 참치 말고 참치 먹자고요. 정말 제발 다들 참치 말고 참치 좋아요. 부장님 성과도 냈잖아요. 참치 쏘세요. 아이 오늘따라 참치 쏘시고. 아이 참치 먹자고. 이따 저 6시 반에 요 앞에 저 참치집 누가 예약하라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비상구 계단. 희연아. 바쁜데 왜 불렀어? 아, 왜 부르긴. 둘이 있고 싶으니까 불렀지. 아이, 우리 희연이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그래? 내가 뭐. 에이 딱 봐도 삐졌네. 왜? 어제 안 선배랑 출장 가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근데 안 선배 왜 저래? 오빠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래? 그래. 전에는 오빠 볼 때마다 저 한심한 거 저거 어떡하냐 이런 눈빛이었는데 어제 이후로 오빠를 보는 게 달라졌어. 꼭 좋아하는 사람 보는 것 같아. 아, 그러거나 말거나 뒤에서 안으며. 나는 우리 희원이밖에 없어. 내가 어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아, 그랬구나. 출장 갔다가 오빠랑 같이 가려고 맛집도 다 알아놨는데. 야, 난 어떻겠어. 당연히 차에 우리 자기가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아유, 다시 생각해도 진땀나네. 아무튼 나는 우리 자기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우리 자기 또 꼭 안아줘야지.
몰라. 그리고 이따 참치 많이 먹어야 돼. 아까 봤지? 참치 먹자고 했을 때 부장님 나 째려보던 거. 어, 레이저 쏘시던데? 우리 자기 위해서라면 나 그 레이저 눈빛에 죽어도 괜찮아. 기분 풀렸어? 풀렸으면 여기 뽀뽀뽀뽀. 지랄들아, 내 지랄들이. 저것들이 또 여기서 또저지랄이요. 아유, 걸리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예. 오빠,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어, 나도 저 조금만 이따 갈게. 아. 조심요. 예? 조심하라고. 아, 예, 뭐 들키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요. 예? 아니다. 예? 아니요. 뭐요? 아무튼 조심해요. 아, 진짜. 시간은 흘러 어느덧 퇴근 시간. 자, 그럼 요 오늘도 일하는 거 마무리하고 참치구로 회식! 자, 이번에도 이제 부장님이 한 마디 해야 될 듯. 아예 부장이 한 마디 하잖아 지금. 꼬매들 그래, 이거 진짜 이거 강조력 애들 좀 들어봐. 네, 하세요. 자, 이번 주도 한 주간 모두 고생 많았고, 또 우리 성원 씨 입사한 뒤로 우리가 제대로 된 회식을 못했잖아. 겸사겸사 이저 비싼 참치 사는 거니까, 응? 어? 맞아요. 이건 부장님은 늘 사비를 좀 보태시니 오늘도 좀 보태줘야 돼. 아유, 보태고 말고지. 네. 아무튼 저희도 건배하자고. 아, 가자. 우리 전략 이 팀을 예! 원찬 씨. 네? 우리 원찬 씨는 참치 어느 부위를 좋아해? 뭐 다 좋아합니다. 나는 뱃살 좋아해. 아. 언니 뱃살부터 좀 어떻게 해봐. 언니 뱃살부터. 어떻게 시집당 간 사람이 애 둘레 나보다 뱃살이 더 나왔어 진짜. 그래, 너도 나이 먹어봐. 쉽게 안 빠지는 게 뱃살이다. 아, 뱃살이 저기 뱃살. 휘원 씨도 좀 많이 먹어요. 예전에 참치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예. 뭐예요? 술잔 비었잖아. 다들 한 잔씩 자. 그렇게 한창 무르익는 회식 자리.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그래. 아, 여러분 나는 저 계산하고 먼저 갈 테니까. 아, 예. 다 저 도들 먹고들 먹으라고. 갈 사람들은 예. 빠지시고. 예. 저도 가겠습니다. 원찬 씨. 네. 네. 원찬 씨는 가면 안 되지. 예? 2차 차차라자 차차차 2차 가자. 원찬 씨, 우리 2차 차차라자 차 2차. 많이 취하셨어요 선배님. 잠깐, 난 애들 때문에 여기서 빠질게요. 우리 내일 봐요. 에, 택시. 나도 그만 가봐야겠어. 마누라가 빨리 오라고 아까부터 성화야. 이 전화를 이 옆에는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저도 그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이, 나도 간다. 성화 씨는요? 아, 저도 가보겠습니다. 저기 저도 가볼게요. 쇼리 원찬 씨는 되지. 예? 어, 2차. 차차라자차 2차. 렛츠고. 결국 모두 1차에서 빠지고 근처 호프집으로 2차를 온 안 선배와 원찬 씨. 원찬 씨.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나 어떻게 생각해? 저 선배님이야 뭐 저, 일도 잘하시고 저, 능력도 있으시고. 나니? 그따위 대답 말고 여자로서 말이야. 나 정말 되게 용기 냈다. 여자로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난 원찬 씨가 좋아. 우리 남자 대 여자로 만나보는 건 어때요? 원찬 씨 만나는 여자 없다며. 저기 저 있습니다. 저 만나는 여자. 거짓말쟁이야. 진짜 있어요. 없다며. 그런 거짓말 나한테 통할 것 같아? 신희원 씨요. 신희원. 희원 씨랑 만나고 있어요. 뭐? 신임원? 우리 회사 신임원? 네, 희원 씨가 제 여자친구입니다. 오 마이 갓. 저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거북하게 들이대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저 그럼 그만 가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김치 뭐 이런 빵당한 할렐루야 시츄에이션이 다 있어. 그리고 그 길로 원찬 씨는 희원 씨의 집 앞으로 갑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는 희원 씨.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나 남기자. 희원아, 안 선배한테 우리 사이 얘기했어. 그래야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난 오직 너뿐이니까 내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 간다. 내일 보자. 사랑해. 다음 날 회사 사무실. 다들 일찍 나오셨네요. 아니 원찬 씨는 참 사람이 한결같아. 아 다들 일찍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아 원찬 씨는 늦게 나온 거래도 그래. 일을 못하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어? 능력이 있기를 해. 근면하기래. 얼굴이 잘생겼어. 박력이 있어. 진짜 좋은데. 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쌀쌀 맞아. 아 어제 둘이 2차 가더니 뭔 일에 있었나? 묻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알았어. 아유 안 과장이 왜. 아 진짜 뭔 일 있었는가 본데 이거 진짜 이거. 저 칠순 선배님. 왜? 네. 희원 씨가 안 보이네요. 희원 씨? 희원 씨 맞는데. 어디 갔나? 화장실 갔나? 뭐 금방 오겠지 뭐.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 희원 씨가 마음에 쓰이는 원찬 씨. 다시 문자를 남겨보는데. 아이고 실례 좀 할게요. 예, 예, 예 쓰레기통 좀 비우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저기 그 아가씨 찾아요. 예? 어, 네. 비상구 한번 가봐. 아, 거기 있어요? 잠시만. 예? 거기 그 아가씨가 있긴 있는데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가야 할 것이오. 어, 예? 미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원찬 씨는 바로 비상구 계단으로 달려가는데요. 아니 거기 있으면 있다고 문자를 주지. 원찬 씨가 비상구 쪽 손잡이를 반쯤 열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야, 속 괜찮아? 아이, 좀 불편하네. 어제 오랜만에 좀 많이 마셨잖아. 그러게, 조금만 마시지. 아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참치잖아. 안주가 좋으니까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더라. 근데 난 어제 우리끼리 간 2차가 더 좋았다. 나도. 분위기 너무 좋더라. 또 가고 싶어. 아니, 또 가면 되지. 아, 근데 자기 일이 너무 많잖아. 맨날 에이. 야근. 어, 다크서클 봐봐. 잘생긴 우리 자기 얼굴이 이게 뭐야. 진짜 보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지금 보약 먹고 있잖아. 먹고 있어? 자기가 나한텐 보약이잖아. 희원이 네가 어떻게. 그래요,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을 것이요. 맞아, 저 여시가 양다리였어. 내가 청소하다가 그 자기랑 저 여시랑 막 뽀뽀했다고 하는 걸 내가 몇 번 봤잖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여시가 딴 남자랑 또 저러고 있더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진정요. 저 여시 진짜 간땡이도 크다. 응? 아니 양다리를 굴치고면은 장수라도 딴 데 가서 하든가 어떻게 같은 장수에서 오미오미 징한 거 간도 크다. 오미야 그냥 가요? 왜 가갖고 싸다구라도 그냥 휴하게 한번 날려부러. 그리고 얼마 뒤 자리로 돌아온 희원 씨를 향해 원찬 씨가 다가갑니다. 희원 씨. 네? 내가 그만둘까? 희원 씨가 그만둘래? 네? 무슨 소리예요? 다른 남자랑 껴안고 있는 걸 봤는데 같이 일할 순 없잖아. 어떻게 할래? 왜? 아, 잠시만 나 이거 나 들은 게 맞아 이거? 아, 이게 뭔 소리야? 누가 누구랑 껴안고 있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짐은 지나가며 청소하던 일인. 저 여직원이 저짝 양반이랑 또 저짝 저 이름이 성훈 씨라고 했나? 저 성훈 씨 일 잘한단 전이 저 사람이랑 은미 양다리. 어? 아 뭐야? 이제 회사에 소문 쫙 퍼질 텐데
수근거림 당하면서 회사 다닐 수 있겠어? 원찬 씨,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 야, 그만둬. 너 남들이 수근거리는 거 못 참는 애잖아. 나도 괴로워하는 네 모습 보기 싫다. 이게 너를 좋아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고. 더 이상 소문나기 전에 회사 그만둬. 다들 희원 씨가 야 양가리?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여자였네. 다 다시 조용히 해보자. 그리고 김성원 씨, 야 일은 잘할지 몰라도 연애는 정말 아니네요. 앞으로는 깔끔하게 합시다. 깔끔하게. 세상에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도 조용하게 한방 먹이는 저 방역. 나 또 다시 한번 반하게 되잖아. 너무 멋있네. 멋있었던 사람이었어.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내 인생에서 다시는 사내 연애는 없다고. 하지만 무슨 쏘리? 이런 남자 놓칠 순 없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상처 내가 나 안성댁에 꽉 안아줄 테야. 결국 나는 안 선배의 구애에 두 번째 사내 연애를 또 시작하고 말았다. 출연 해설 알고 말고 최 부장 여직원 알고 보니 희원의 양다리 성원 역의 배칠수 안 선배 미화 아주머니 임 차장 역의 박희진 두 번째 사내 연애는 해피엔딩일까 그렇게 될까 원찬 역의 이원찬 럴수 럴수 이럴 수가 양다리 걸쳐 딱 걸린 희원 역의 신희원 초민이 1일 연속극 9.5.9 극장 제 62화 사랑은 모르는 거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고 국장은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